제16호 태풍 민들레는 오늘 1일 금요일 오후 3시 일본 도쿄 남동쪽 약 350km 부근 해상을 지나갔으며 중심 기압 955헥토파스칼, 최대 풍속 초속 40m, 시속 144km, 강도는 강이고 진행 방향은 북동쪽이고 이동 속도는 시속 35km입니다. 내일 토요일 오후 3시 일본 삿포로 동남동쪽 약 780km 부근 해상에 접근할 예정이고요. 중심 기압은 970헥토파스칼, 최대 풍속은 초속 35m, 시속 126km, 강도는 강이고 진행 방향은 북동쪽, 이동 속도는 시속 49km입니다. 그다음에 3일 일요일 오후 3시에 온대저기압으로 변경되어 일본 삿포로 동쪽 약 1120km 부근 해상에 접근할 예정입니다. 16호 태풍 민들레가 발생한 지 벌써 9일차가 되었습니다. 매우 강한 세력의 16호 태풍 민들레가 일본 남쪽 해상을 빠르게, 얼마 전이 강력했던 태풍의 눈이 보였던 모습은 아니지만 그래도 강한 비구름의 소용돌이는 여전합니다. 한편 어제 미국 기상청 GFS를 보면 17호 태풍 라이언록과 18호 태풍 곰파스 그리고 19호 태풍 남태운까지 3개의 태풍이 발생하는 예측을 해서 너무 놀랐는데요. 오늘 다시 보니까 19호 태풍 남태운의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오늘 미국 기상청 GFS에 바뀐 예측을 보면 17호 태풍 라이언록이 한국이나 일본으로 향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10월 마지막 한국과 일본의 한판 승부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 기상청의 태풍 예측을 보면 17호 태풍 라이언록이 엄청난 대형 태풍의 모습으로 북상을 하고 있는데, 과연 한국으로 올지, 아니면 이번에도 14호 태풍 찬투와 16호 태풍 민들레처럼 절묘하게 일본으로 선회를 할지, 아니면 중국으로 가게 될지, 2021년 마지막 태풍의 한판 승부가 한국, 중국, 일본 세 국가들 간의 진검승부를 벌이게 되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어느 한 국가도 승리하지 않고 그저 17호 태풍 라이언록이 중간에 스스로 온대저기압으로 변질되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